이름 김벌레. 레벨 1. 체력은 말 그대로 체력, 정신력도 말 그대로 정신력. 흔히 말하는 HP, MP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힘, 유연성, 스피드, 지능 이렇게 있다. 지능은 체력을 위해서 올라가겠지나 정확한 의미는 긴장되고 압박감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및 인식 능력이다. 김벌레는 그것이 현재적인다.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게 되면 밑으로 하나씩 추가된다. 그리고 물구나무 스킬이 다른 특정 스킬과 합쳐져서 새로운 스킬이 되기도 할 것이다. 스킬 레벨은 숙련도와 쌓임이 올라간다. 스킬 카테고리는 힘, 유연성, 격투 스킬, 우스레일. 2021년 1월 1일 김벌레 첫 동영상이다. 매달리기 2초. 현재다. 매달리기 2분을 채우면 링 훈련할 준비가 된다. 내 또래거나 20대 초중반 애들이 형 어떻게 하면 노력을 지속할 수 있어요? 같은 메시지가 많이 날아온다. 답해드린다.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우리나라 최대 월드컵 경기장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 포기하면 집단 폭행을 당할 것 같다. 두 번째, 능력도 안 되면서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욕심에 붙잡혀 어떤 것을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통째로 포기해버리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10번 해서 안 되면 피드백 머리에 받고 11번 한다. 100번 해서 안 되면 101번 한다. 1000번 해서 안 되면 피드백 다시 머리에 받고 1001번 한다. 그게 정진이라고 하더라. 정진을 말하고 퓨전 짜장 범벅을 선보이게 돼서 죄송하다. 짜장 스프 털어준다. 조금만 남기고. 진라면 스프를 취향껏 털어준다. 뜨거운 물을 부어준다. 덮어준다. 이것이 퓨전 짜장 범벅이다. 기력이 쇠하고 입맛이 없을 때 섭취하면 몸이 좋아지더라. 프론트 레버. 가장 강력한 초록색 밴드로 30초 버티게 되면 다음 밴드로 넘어간다. 근데 이게 밴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버텨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은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백레버. 가장 강력한 초록색 밴드로 30초 버티게 되면 다음 밴드로 넘어간다. 엘시트. 가장 높은 발레바에서 다리 편 LC 자세로 20초 버티기 성공하면 좀 더 낮은 바로 넘어간다. 마스터 최 선생님 물구나무 푸시업 15단계 영상을 보고 시작한 물구나무 푸시업. 손과 발을 점점 가까이 하다 90도 가까이 접힐 때까지 진행한다. 알통 유지태, 유승환. 아, 소름 끼친. 내 물림이 이거 바로 왕 컨트롤이 아니다 임마. 물린 걸로 간다고. 어이 새끼야! 라면 먹을 때 너무 맛있거든. 놓쳤다.